부산에서 청년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인데 지난해 부산의 연평균 소득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부산 연평균 소득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였습니다. 기장 아쿠아 드림파크의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설치 당시 절차 문제에 건물 안전성 위험까지 더해졌습니다. 감사원은 기장군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쯤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1에서 3분기 부산 출생아 수가 9,955명에 머물러 사상 처음으로 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헬로TV 뉴스 부산에서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부산의 현실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청년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입니다. 소득을 보면 고용시장 침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지난해 부산의 연평균 소득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소득은 6,76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가 8,64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671만 원, 서울이 7,290만 원, 울산이 7,070만 원, 대전이 6,768만 원, 인천이 6,498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의 평균 소득은 5,970만 원.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790만 원 이상 소득이 낮았고 소득 1위인 세종시와 비교하면 2,600만 원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소득 순위는 8대 특광역시 중에서 꼴찌로 지난 2021년 꼴찌 앞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제조업 부진과 고용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도 소득 격차가 컸습니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소득이 600만 원 이상 높았고 비수도권은 600만 원 이상 낮아 1,200만 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자산 규모 역시 부산은 올해 3월 기준 평균 4억 4,825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7,900만 원가량 적었고 자산 규모 1위인 서울의 57%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산은 서울, 세종,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의 경우 수도권 평균은 7,393만 원, 비수도권은 6,15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과 자산 격차 속에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청년은 60만 명, 부산에서는 청년 5만 4천여 명이 떠나갔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장 아쿠아 드림파크의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총 14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건립 절차 문제를 비롯해 부실 시공으로 인한 위험까지 확인됐는데요.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기장군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내놓은 아쿠아 드림파크 보고서입니다. 총 14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주요 문제점으로 불필요하게 큰 수영장 규모를 지적했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는 총 5개 풀, 27개 레인의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로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규모를 줄이라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부산시 투자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계자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고 행안부에는 기장군의 지방 교부세를 감액하라 통보했습니다. 건축 구조물 부실 시공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옥상 정원을 설치하며 최대 하중을 넘겼고 옥상층 구조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이 미흡한 구조물이 대거 확인된 겁니다. 감사원은 건물 설계와 관리업체에 벌점 부과 조치를 내리고 정밀 구조 진단을 통해 보수 방안을 마련하라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현재 건물 안전성과 관련해 실시 설계를 마쳤다며 5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재정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입찰을 올려가지고 계약 진행할 겁니다. 옥상 정원 철거하는 거랑 일단 그 천장부
일부 보강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 필라테스실하고 요가실은 조금 운영 중단이 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이외에도 지역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빙상장 조성을 위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원은 고압가스 시설을 철거하라 통보하고 관계 공무원에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전기실 침수 시 통지 시스템 운영이 부실한 부분과 시운전의 미흡, 온천수를 개발했지만 수영장 용수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 등이 지적받았습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기장군의회는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 차원의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인 가운데 기장군도 TF팀을 꾸려 사후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폐교 위기를 맞은 건 지방대학뿐이 아닙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HCN 이완종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익숙한 피아노 음율이 학교에 울려 퍼집니다.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쉬는 시간 아이들이 복도에 마련된 피아노 건반을 자유롭게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선 연극 연습이 한창. 학생들이 한데 모여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 다소 낯선 모습이지만 아이들에겐 익숙하기만 합니다. 매년마다 예술활동으로 연극했었는데 연극할 때마다 연기하는 게 어렵고 대본 짜는 게 어렵고 그래서 항상 어려웠어서 힘들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서 잘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적이 많았어요. 충북 괴산군 문광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시작으로 단순 농어촌 학교를 넘어 예술교육 거점 학교로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 촬영, 로봇 조립 등 학교 교육의 각종 예체능 활동을 접목하면서 올해는 교육부 선정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인근에 있는 학교랑 합동 연극제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연기도 보고 우리 학교의 공연도 보여주고 서로 교류하는 장까지 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생 수 57명으로 작은 학교에 속했던 이 학교는 올해 12명의 신입생을 받으면서 학생 수가 63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도내 학생 수 60명이야 작은 학교는 전체 학교 가운데 45%로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광초 사례는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학교 교육에 예술을 접목시킨 괴산 문광초등학교. 아이들의 작은 꿈이 지역 소멸 위기 속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그리고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분양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도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 부동산 시장 회복 언제쯤 가능할지 오늘 부동산 돋보기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금리 기조 유지, 경기 침체로 부산 부동산 시장 얼어붙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주신다면요. 예, 뭐 최근 들어서 느낄 수 있었던 부동산 체감 지수로 봤을 때는 그 역대 뭐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그 안 좋았다는 지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던 한 해가 아니겠는가. 그 중에서도 그 가격 변동률이 그 지속적으로 하락세 내지는 보합을 유지해 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주택 매매 거래량이 그 통상적인 경우 월 만여 건 그리고 최대 호황기에는 15,000건 정도까지 거래가 됐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2,000건대까지 떨어져 있는
또한 소비자 매매 심리 지수 또한 매우 하락을 해 있어서 그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전개돼 있었고요. 또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기회를 조금 미루면서 그 전세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끌고 가려는 의지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 등 시장을 불안케 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우 안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그 전세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 올 한 해를 그 지나왔던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은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회복이 될까요?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안타깝지만 부산이 2030 엑스포가 개최가 확정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조금 침체되고 비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그러한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현 정부에서 부산을 서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제2의 성장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강서권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그 뭐 정부의 관심 속에서 그 꾸준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내년 상반기쯤 상당히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비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 내년 상반기 전후로 다소 정상화된 모습을 띌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그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상반기 전후로 하향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들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로 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한 그 정부도 내년 4월 총선 전후로 해서 뭐 꼭 정치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 다양한 규제 완화 제도 즉 어떤 투기성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정상화로 돌리는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까지도 4월 전후 총선 전후로 해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연말 분위기의 비정상적인 모습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상당히 좀 정상화된 모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내년 상반기쯤이 그 우리 부산 지역의 그동안의 그 특히 주택시장의 그 침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정규 교수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부산 출생아 수가 9,955명에 머물러 사상 처음으로 1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부산 지역 누계 출생아 수는 9,955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11,034명보다 9.8% 급감했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습니다. 사직야구장 정문광장에서 만포기 김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의 롯데 계열사가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롯데 자이언츠 선수 등이 직접 참여해 김장에 나섰습니다. 이날 담근 김치는 부산 16개 구군의 푸드뱅크를 거쳐 저소득층 3천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개인별 성적 통지표가 8일 교부됐습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된 2024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원은 1등급 구분 점수는 작년 수능보다 7점, 2등급은 3점 상승했지만
3등급 구분 점수는 작년 수능보다 1점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